자가검진은 3단계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1단계는 거울 앞에서 관찰하는 것입니다. 유방의 모양이나 윤곽을 살피며 위에 말씀드린 증상들을 확인하는 건데요. 이때 다양한 자세를 취하면서 비교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평상시대로 편한 자세, 그리고 양손을 허리에 짚고 앞으로 약간 숙인 자세, 그리고 양손을 뒤로 깍지 끼고 팔에 힘을 주어 앞으로 내민 자세 등을 취하며 꼼꼼히 관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단계는 서거나 앉아서 촉진하는 것입니다. 검진하고자 하는 유방 쪽 팔을 들어 올리고 반대편 손가락에 검지, 중지, 약지에 천 마디 넓은 면을 이용해서 원을 그려가면서 검진하는 것입니다. 너무 힘을 주지 않은 상태로 빠짐없이 천천히 만져 확인하면 되고요. 유두를 살짝 짜보면서 분비물이 있는지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누워서 촉진하기입니다. 편한 상태로 누워서 검사를 하면 되고 필요한 경우에 검사하는 쪽 어깨 밑에 수건을 접어 받친 뒤에 팔을 올리고 2단계와 마찬가지로 검진해 보면 됩니다. 참고로 유방검진은 매월 생리가 끝난 후 일주일 안에 유방이 가장 부드러울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